어제 저희 아내가 집에 있는 서류들을 정리를 하다가 지혜가 어릴 적에 쓴 글을 찾아서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제목은 새해 기도였습니다. 한국어로 써놔놓고 그 옆에 Translated in English 해서 영어로도 써놓고 그리고 그 옆에 또 Illustration이라고 해서 삽화까지 이렇게 그려놓았습니다. 주님, 새해에는 뚱뚱한 지갑과 날씬한 몸매를 주세요. 지난해에도 이 기도를 드렸었는데 주님께서 거꾸로 주셨어요. 올해에는 뒤바뀌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문을 적어놓았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는 반대로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그 지혜의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지혜에게 날씬한 몸매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 시간 마음을 뒤집어 엎으신 하나님, 마음을 뒤집어 엎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치 자식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그 자녀들에게 베푼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했는지 과거에 베풀었던 그 사랑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막 시작되려고 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있었는가 하면 애굽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라 이름도 없이 그냥 애굽에서 그 나라의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렸을 때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사람으로서는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에 모두들 처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심한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 학대 가운데 그들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짖는 그 소리가 하나님께 도달해서 하나님께 상달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통받았던 그 노예의 생활하던 그 자리에서 종살이하던 그 자리에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여기서 불러내었다는 것은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의 몸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아무 이름도 없고 아무 힘도 없는 그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로 삼으시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뿐만 아니라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들에게 그런 말을 가르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끔 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자유인으로서 그곳에서 살게끔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자기들이 짓지 않았던 그 집에서 살게 되고 그리고 자기들의 소유가 아니었던 그 땅에서 소출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에서 풍요로움과 그리고 또한 그들의 삶이 형통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에게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살려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하나님을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불렀습니다. 근데 부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멀리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를수록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주 자주 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렀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하나님 가까이에 두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이에 두고 싶었습니다. 사람들도 보면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 가까이에 두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주 만나고 자주 연락하고 이렇게 지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불렀던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불렀는데 예레미야 7장 25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불렀는지 그 부르시는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불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것을 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두시고자 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멀어지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바알에게로 갔고요. 추수 때가 되면 그 바알에게 가서 제사하며 다른 이방신들 우상 앞에 가서 제사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1장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살면서 악한 길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악한 길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악한 행위를 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죄의 기준이 그들에게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악한 길과 악한 행위를 떠나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선지자들이 외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외쳐 불렀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라고 외치는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근데 하나님이 홀로 짝사랑을 하고 계신 모습이 오늘 본문 3절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여기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로 이해하고 읽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걸음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점점 더 멀리 가고 있는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런 말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하나님의 팔로 그들을 안아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치고 병들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하나님이 그런 말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그들이 위험할 때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고 그리고 또한 다쳤을 때는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난아이의 두 손을 잡고서 그런 말을 가르쳤던 기억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이에게 그런 말을 가르치는 그 시간은 그 엄마에게 그리고 또한 아빠에게는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아직 잘 서지도 못하는데 근데 이제 두 손을 잡고서 이제 아빠의 힘으로 이제 아이를 잡습니다.
스스로 설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스스로 서게끔 만들려고 하고 그리고 걷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이가 이제 다리에 힘이 생겨서 이제 아빠가 손을 놨음에도 불구하고 몇 초를 버틴기고 서 있으면 그거 잘했다고 대견하다고 막 박수를 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리에 좀 힘이 생기면 이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아이 손을 잡고 이제 걷게끔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혼자 걷게끔 합니다. 혼자 서서 중심을 겨우 잡더니 이제 한 발자국 내딛고 주저앉고 한 발자국 내딛고 주저앉고 할 때에 다시금 이렇게 세워서 다시금 또다시 걷게 합니다. 그렇게 수없이 반복하다가 이제 아이 혼자 힘으로 서서 이제 한 발자국 내딛게 되면 그게 너무 좋아서 그게 너무 신이 나서 막 박수치면서 잘했다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아이가 걸음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세 아이가 있는데 첫째 아들 폴이 14개월째에 이제 걷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아들 인덕이는 12개월 때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막내 딸은 또 12개월 때에 걷게 되었습니다. 그 걷게 되었을 때에 너무 참 기분이 좋고 너무 행복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걷는 달수나 시기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들도 누군가에 의해서 아니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에 의해서 때로는 할아버지 할머니에 의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음을 하면서 걸음마를 배우면서 이제 두 발로 걸어 다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들도 여러분들이 그 아이를 낳고 이제 10개월, 11개월, 12개월 됐을 때에 이제 걷게 하려고 걸음마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걷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그런 말을 하다가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주저앉고 그리고 한 발자국 떼지도 못하고 손을 놓으면 또 넘어지고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실패하고 그리고 수없이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고 그들을 다시금 부둥켜 안으시고 넘어지고 다쳤을 때는 하나님이 감싸주시고 또한 고쳐주시면서 그들을 그럴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슬픈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마치 그런 어린아이들이 그 그런 말을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리고 또한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그렇게 수없이 그런 말 하듯이 그렇게 가르쳤는데 근데 누가 자기들을 가르쳐서 이만큼 있게 됐는지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삶에 어려움이 닥치기도 하고 그들의 삶에 참 다치는 병이 드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주고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고 하나님이 그들을 감싸주고 하나님이 그들을 고쳐주셨는데 근데 누가 고쳐주셨는지 누가 도와주셨는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하는 모습으로 4절에서 나타납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하나님이 수없이 불순종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귀찮게 생각하고 자꾸만 떠나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먹을 것을 준비하는 마치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은 그 어머니처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준비해서 상을 차려주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종종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부모의 마음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는 분명히 사랑으로 다가가는데 아이들이 그것을 귀찮게 여기고 엄마 한 말이 잔소리라고 생각하고
아빠가 한 말이 야단치는 거라고만 이렇게 느끼면서 이제 거부 반응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벗기는 자로 다가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참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 상황에서 그들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는 자로 하나님이 다가가셨는데, 그런데 그들이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의 멍에를 벗길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차리시는 그런 다정한 모습으로 다가가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 떠나가는 모습을 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앗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지금 정말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고 자유인으로 살고 있는데, 그들은 애굽 땅의 과거에 자기 조상들이 살았던 그때가 아주 좋았던 추억인 양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노예로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 있었던 그 시절이 그립다는 거예요.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게 되니까 그들이 결국은 어디로 돌아가는가 하면 이제 앗수르 사람이 그들의 임금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앗수르에 의해서 결국은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앗수르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와 지금 이제 나라가 앗수르에서 망하고 애굽에서 살던 때하고 동일한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상황이 되면 그때라도 뉘우쳐야 될것 같은데요.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 끝끝내 하나님에게서 물러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NIV 영어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My people are determined to turn from me. 나의 백성이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결심했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기로, 하나님으로부터 물러가기로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음녀 고멜과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없이 용서하시고 수없이 부르시고 수없이 품으셨는데, 만신창이가 된 그들을 하나님이 끌어안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했었는데,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가기로 결심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계속해서 부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을 향해서 간곡하게 돌아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길을 돌이키기 위해서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라가 다 망하고 이제 앗수르의 포로로 잡혀간 그런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 떠났다가 만신창이가 되고 이제 다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떠나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에게 서부터 멀어지기로 결심을 하고 떠나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자기 원하는 대로 살다가 결국은 앗수르에서 나라는 망하게 된 그런 상황인데,
그 정도 되면 이제 이스라엘의 운명이 끝난 것 같아요.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오늘 본문 8절에서는 하나님은 그 끝난 것 같은 상황을 하나님은 끝내지 않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서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스라엘은 끝난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 편에서 끝을 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끝을 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보면 어찌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어찌라는 단어가 네 번 나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서보임같이 두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이제 읽으면 동일한 의미입니다. 에브라임이여,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그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만큼 못 버리겠느냐 하면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서보임같이 두겠느냐 합니다. 이 아드마와 서보임은 좀 생소한 지명인데요. 그런데 익숙한 지명이 바로 그 옆에 있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도시인가 하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소돔과 고모라만 멸망한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옆에 있었던 이 아드마와 스보임도 같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드마와 스보임 대신 그 자리에 소돔을 넣으면, 그 자리에 고모라를 넣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소돔처럼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소돔처럼 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보임처럼, 고모라처럼 망하게끔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했고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놓을 수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마치 가슴에서 불이 타는 것처럼 불붙듯하게 긍휼이 불탄다는 거예요. 이 긍휼이라는 말은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막 불이 탄다는 거예요. 끝없이 반역의 길로 가버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놓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마음에 불이 붙는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결심하고 떠나가는데 그들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처럼 사랑하는가 하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다른 거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살다가 사업이 어려우면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고요. 살다가 집을 유지할 상황이 안 되면 집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집도 포기할 수 있지만 부모에게 있어서 포기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자식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포기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켰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돌이켰다는 말은 뒤집어 엎었다는 뜻이에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뒤집어 엎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뒤집어 엎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뒤집어 엎었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죄악이 관영했을 때에 하나님이 노아 시대 때에 홍수로 세상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리고 소돔 고모라의 유황불로 하나님이 그곳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뒤집어 엎어도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사실은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마치 소돔 고모라를 유황불로 하나님이 땅을 뒤집어 엎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땅을 뒤집어 엎어야 되고 범죄한 사람들을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뒤집어 엎는 것이 아니라, 땅을 뒤집어 엎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기의 마음을 뒤집어 엎은 거예요. 속썩이는 자식을 둔 부모를 보신 적 있습니까? 아무리 말로 해도 안 되고, 말로 해도 안 되고. 어떻게, 자식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포기하고 싶은데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사실은 자식을 막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은데, 근데 자식을 뒤집어 엎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기 마음을 뒤집어 엎습니다. 부모가 자기 마음을 포기합니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하면서 자기 마음을 뒤집어 엎어서 다시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이고 다시 품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자식이 잘해서가 아니라 자식이 잘못된 길을 계속해서 감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그래서 자식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는 그 부모의 마음, 부모가 그 자식을 위해서 자기 마음을 뒤집어 엎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뒤집어 엎으신 사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갈보리 십자가 사건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뒤집어 엎습니다. 사실은 범죄한 인생들, 사람들을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땅을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뒤집어 없는 것입니다. 마음을 뒤집어 엎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그 사랑을 표현하는 모습이 10절과 12절에서, 11절에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마치 사자가 자기 새끼가 지금 어디 갔는지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자기 새끼를 찾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고 있는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미 사자가 새끼 사자가 이제 사라진 것을 알고 새끼 사자를 찾다가 못 찾게 되면 그 새끼 사자를 찾기 위해서 그 숲속에서 그 산에서 막 울부짖습니다. 어미 사자가 있는 힘을 다해서 막 울부짖으면 그 어미 사자가 울부짖는 그 소리가 온 산을 메아리치면서 온 산을 울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 어미 사자의 울부짖는 소리가 산에, 그 산에 있는 다른 모든 짐승들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음성으로 들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길을 잃고 헤매고 있던 그 새끼 사자에게는 그 소리만큼 반가운 소리가 없고 그 소리만큼 기쁜 소리가 없습니다. 아, 엄마가 저기 있구나. 아빠가 저기 있구나. 해서 그 엄마 아빠를 찾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그 새끼 사자를 찾는 그 어미 사자처럼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멀리 있다가 애굽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도 아수르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도 어느 곳에 있던 백성들이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마치 어릴 적에 혹시 타잔이라는 그걸 보신 적이 있죠. 어릴 적에 타잔을 보면 그 타잔이
이제 막그 숲속에서 타잔이 외치면, 소리를 지르면 그 숲속에 있던 모든 동물들이 타잔이 외치는 그쪽으로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그와 같이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에게로 모일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마치 우는 사자처럼, 새끼 사자를 찾는 것처럼 울부짖은 장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갈보리 십자가예요.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눕혀놓고 거기에 이제 세 개의 큰 못으로 예수님의 양손과 그리고 두 발에 이제 못을 박습니다. 큰 망치로 이제 그 못을 쾅쾅 박는 그 소리가, 그리고 못을 박을 적마다 그 예수님이 그 고통 가운데 외쳐대는 그 신음 소리가 아마 그 갈보리 산에 온 산을 메아리 치면서 울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손이 박힐 때에, 발이 박힐 때에 그 쾅쾅쾅 했던 그 소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다고, 내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일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온 산에 메아리가 울리도록, 아니 온 세상에 메아리가 울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에 그 고통 가운데 신음했던 그 소리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다고, 내 아들이 저렇게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만큼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고, 십자가상에서 고통 가운데 죽어갔던 그 신음 소리와 그 고통을 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서, 온 세상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다고, 내가 이처럼 사랑한다고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범죄한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를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뒤집어 엎어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뒤집어 엎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죄를 담당해서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끔 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게 되었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적마다, 우리가 또한 신앙생활할 적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뒤집어 엎어서 십자가에 자기 자식을,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늘 가슴에 간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은혜에 감격해서, 이 사랑에 감격해서 예배드리고, 이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남은 생을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헌신하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을 한곡 부르겠습니다. 나의 아버지라는 찬양입니다.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 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 은혜에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뒤집어 보셨던,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들었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근데 가나안 땅에서 편안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어쩌면 영적인 내 모습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이마만큼 참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자꾸만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고 자꾸만 하나님의 품을 떠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뒤집어 엎어서 다시금 품어주시고 다시금 불러주시고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금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받은 바 은혜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와 그 이 놀라운 사랑으로 오늘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도 내 마음을 드려서 내 열심을 드려서 내 삶을 드려서 하나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의 기도를 우리 지금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랑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해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쏟아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주님 열정을 쏟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심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하나님이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드리는 주님 우리 성도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한 시간 와서 시간만 때우는 예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주님 이사야처럼 두루와 떨며 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우리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심정으로 부르짖는 기도가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 드리는 예배가 되게 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물끝까지 쏟아부르는 은혜로운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수없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수없이 우리의 인생을 주님 찾아와 주시면서 감사주시고 위로하시고 상처받은 내 마음을 주님 병든 내 몸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고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지금까지는 몰라할지라도 이제 주님 말씀 들으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치료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우리 하나님 앞에 인명으로 겸단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질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네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네요. 주님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병든 마음이 주님 치유되게 해주시고 상처받은 마음이 위로를 받게 하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병든 육체가 치유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옵소서. 병든 마음의 병든 정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 이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 있는 예배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광야 40년을 하나님이 돌보시며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마실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몸이 편해지고 삶이 자유로워지고 풍성함을 누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던 것처럼 어쩌면 오늘 우리들도 주님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감격했었는데 근데 우리의 형편이 풀리면서 기도하는 우리의 무릎도 펴지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던 열정도 식어졌던 우리의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돌아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면서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쩌면 배은망덕하게 살았던 우리를 뒤집어 엎었어야 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뒤집어 엎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뒤집어 엎어서 갈보리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네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네가 내 딸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우리의 귓전에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을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사랑에 대한 감격이 이 사랑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마음을 적시게 하시고 우리의 눈시울을 적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이 은혜에 대한 감동이 우리의 가슴에서 식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에 바로 이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이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자신의 마음을 뒤집어 엎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남은 삶을 주를 위해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